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9월 소식을 전해드릴 화곡이동 이주현, 복지정책가 김준환입니다. 주현 씨,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꿀같은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준환 씨는 추석 연휴 계획 있으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맛있는 명절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요. 저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 코스를 준비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처럼 풍성한 강서는 지금 9월로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주현 씨, 동주민센터에 다양한 수거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애용하고 있어요. 강서구는 아이스팩 수거함뿐만 아니라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폐간전지 형광등 수거함, 폐의약품 수거함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인데요. 각 수거함마다 대출 방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 수거함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등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전화로 신청하세요. 추석 연휴 교통체증 때문에 멀리는 못 나가고 집에만 있기엔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세 곳을 소개합니다. 세계천이 흐르는 방화개인공원은 인공폭포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개화산과 꽁곡이 그린 공원이 인근에 있어 가족 단위 피크닉 장소로 알맞은 곳입니다. 습지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이 결합된 강서 한강공원은 강서 습지 생태공원에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계절별로 운영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대생센터 후문앞 도로를 따라 걸으면 나무가 우거진 서남환경공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푸른 진엽수, 다른 한쪽은 단풍이 든 활엽수가 정강을 이루는 곳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강서구 어디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맞춤형 지원 돌봄 SOS센터에 맡기세요. 강서구는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센터를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사간병 지원,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 동행 지원 등이 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돌봄 SOS센터에 신청하고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할 경우 사지 말고 대여하세요. 강서구는 전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준환 씨는 여가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쉬는 날에 주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곡 스포츠센터에 오픈한 시니어 카페 한담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을 운영하는 카페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 한담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14명이 2인 1조가 되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다양한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의미 있는 카페네요. 저도 다음에 꼭 가봐야겠어요. 강서 까칭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강서구가 추석을 맞아 서울 강서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울 강서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 화폐인데요.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1인당 월 70만 원, 보유한 돈은 200만 원입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안녕!